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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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도 해탈도 사명도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또그 차이는 또 뭘까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건데요. 지구에 와서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고 사용하도록 하는 가르침이 그동안 참으로 드물고 드물고 귀하고 귀했습니다. 그런데 덕분석굴에서는 자기 자신 제품 사용 설명도라는 이름으로 줄여서 사명도라고.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섯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알도록 하는 접근 방법이 사명도에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산 분들은 자기의 생각 틀 속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옳다는 생각에 갇혀있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생각에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생각 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해탈도라는 가르침이고, 생각 틀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무심도의 가르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탈하고 싶으면 무심을 알고, 무심을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도도 알게 된다. 거꾸로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도를 아니 해탈해서 벗어나고, 벗어난 상태의 무심에서 바른 생활을 아름다운 조화로 이루면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어서 바른 생활 추구문이라 해서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생활인지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스쿨과 인연이 되면 자기 자신은 물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수 있을 뿐 아니라 왜 우리는 자기가 생각 틀에 갇혀 있는가 하는 원인, 즉 이유도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명확하게 공부해서 해결해 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으니 덕분 스쿨과 인연돼서 여러분들 신나고 즐거운 지구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